달래 한쪽. 파렴치한 매국노 같으니라고. 율루스 피로 노르바누스, 더 이상 침략자에게 줄 정보는 없다. 너희와 어떻게 협상할지 결정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 상관이다. 그러니 상관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으면 대표를 뽑아라. 최대 3명까지다. 어린애 둘의 용병 나부랭이인가. 우릴 우습게 보는군. 우리 거점까지는 좀 걸어야 해. 무기를 돌려줬으면 좋겠군. 이상! 대표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 거점을 총지휘하시는 우리 제1군단의 군단장 퀸투스 반 킨나님이시다. 네! 다녀왔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바닥났나 보군. 아무튼 이번 수색은 여기까지다. 역으로 돌아가자. 뭐 조금 이 녀석들이 일을 잘하더라고. 퀸투스님! 하지만 이건 거점의 난방을 위해. 알피노와 알리제를 인질로 삼아 파견단에 물자 양도와 철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거래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있도록. 데려가라. 집이었어. 우리 가족이 살던. 제국 수도가 붕괴한 그날 밤 나는 퀸투스님과 함께 있어서 무사했지. 하지만 우리 집에는 그 라디오가 없었어. 날이 밝은 후에야 간신히 여기로 달려왔어. 연구자인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들도 집에 있긴 했지만 이미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어. 말을 걸었더니 나를 공격하더군. 그래서 나는... 원래는 그날 아침에 다 함께 수도를 떠날 예정이었어. 내전이 진정될 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 했었거든. 그랬는데 칼레말 국기에는 민족의 단결을 나타내는 사슬이 그려져 있지. 빛빛 사슬은 희생된 동포들, 그들까지 포함해서 갈레말이라는 국가를 이룬다는 뜻이야. 그럼 이 나라가 없어지면 죽은 동포들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 남지? 너희처럼 신에게 기도했다면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
미안. 이야기가 딴 데로 샜군.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파견단과 협상하러 가자. 그렇다. 철수할 때는 비공정을 하나 놓고 가라. 너희가 떠난 것이 확인되면 알피노와 알리제의 목줄을 풀고 거기에 태우겠다. 그건 불가능하다.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의 지시도 이미 받았기 때문이지. 우리는 갈레말 제국군 제1군단, 조국의 우두머리를 지키는 자. 폐하가 풍화하신 지금도 이 땅은 위대한 제국의 수도다. 동포가 귀환할 때까지 목숨이 닿을지라도 야만족을 물리치리라! 거짓말 마라, 속을 줄 알고! 들으셨습니까, 퀸투스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전원 돌격! 괴물들을 소탕하라! 이번에는 늦지 않았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지금은 구조받은 동포들을 생각하며 싸워라! 우리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구해내자! 긍지 높은 갈레안으로서! 저길 봐! 뭔가가 온다! 대체 무슨 소리야? 갈레말 제국이 무너졌어. 우리의 조국이, 너희가 다스리던 나라가! 제국이 어떤 꼴이 됐는지를 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우리처럼 내전에 가담했던 군인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민간인까지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는지 알아! 갑자기 미쳐버려서 동족끼리 죽고 죽이고, 어떻게든 제정신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다! 파견단에서는 너희가 원해서 버린 짓이라고 했어!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라면 대체 왜! 제노스!
이 자식! 뭐라고? 너는 갈레안에게 맹독 같은 존재야. 슬픔과 울분을 모두 뱉어내면서 네 놈을 때려 죽이고 싶다. 하지만 알피노의 말대로 그게 비극의 방아쇠가 된다면 나는 너 때문에 피를 나는 동료를 더는 잃고 싶지 않아. 꺼져! 그리고 두 번 다시 동파 앞에 나타나지 마! 괜찮겠나? 우리에게 무기를 쥐어줘도. 그 요청 받아들이마. 원래 제국을 지키는 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니